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12번입니다. 12번은 다음은 A부터 C 철도사의 2020부터 2022년 차량 수및 연간 승차 인원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에서 물어본 나와 있는 자료 자체가 20년, 21년, 21년, 2년, ABC 이세 개에 대해서 차량 수와 승차 인원 1년 단위 1000명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통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추이를 물어보거나 증가율 또는 감소했다면 감소율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차량 수와 승차 인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차량당 승차 인원 수, 차량 한 대당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런 것들이 기본 틀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비교하는 형태.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번부터 확인해 보죠. 시 철도사가 운영하는 차량 수는 변동이 없죠. 그죠? 그 다음 2번. 3년간 전체 승차 인원 중 A 철도사의 철도를 이용하는 승차 인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 그러면은 3년간이거든요? 3년간인데 뭐 따질 필요가 없겠네요.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고. 3번. A부터 C 철도사 철도를 이용하는 연간 전체 승차 인원 수는 매년 감소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더하지 마시고요. 더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더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7,000 감소했네? 2,000 감소했네? 물론 2,000은 아니지만, 2,000 감소했네? 아, 감소구나. 13,000 감소했네? 1,000 정도 감소했네? 한1,000 정도 늘었네? 결과적으로는 감소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봐주셔야 되지, 이거를 다 더하는 건 아닙니다. 3번 맞으세요. 맞아요. 맞고요. 그 다음 4번은 3년간 차량 1량당 나왔습니다. 평균 승차 인원 수는 B 철도사가 가장 적다. 이게 A당 B 꼴이거든요. A당 B. A당 B는 A분의 B입니다. 즉, 차량 수가 분모, 그 다음에 승차 인원 수가 분자로 가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비율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비율은 분자가 분모에 몇 배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몇 배. 몇 배인지를 구하는 건데, 몇 배. 그러니까 분모에 해당하는 것이 차량수, 승차 인원이 분자가 되기 때문에 몇 배냐고요. 그러면 애초에 B가 가장 크다. 아, B가 가장 적다 그랬으니까 B를 기준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는 거고요. 봤더니 한 26배 정도 됩니다. 아, 26배? 260배 정도 되죠. 260배.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260배가 안 돼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작은 거예요, 비율이. 맞죠? 이것도 해봐야 되겠지만 얘가 260배 정도 되는데 얘는 260배도 안 돼요. 200배도 안 돼, 200배도. 그럼 얘가 더 작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끝내셔야 되지, 이거를 일일이 다 구하고 앉아 있으면 곤란합니다. 일단 답은 4번이 되고, 5번에 C 철도사의 차량 1량당 승차 인원 수는, 자, 2,200,000명 미만이다 그랬는데, 단위가 1,000명이기 때문에, 20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여기서는 연도가 안 나왔잖아요. 이거는 늘상 그렇단 얘기예요, 늘상. 그래서, 자, 이거 200배 안 되고요. 200배 안 되고, 200배 안 되고.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거든요. 분자가 분모에 몇 배냐. 이런 것들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이론적인 거니까. 적용이 또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13번은 조건 추론 같아요. 조건 추론. 다음 조건에 따라 성우, 희성, 지영, 유진, 혜인, 재호가 근무할 때 반드시 참인 명제는 그렇습니다. 말이 참인 명제지 그냥 참인 것을 고르시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런 조건 추론이 기본적으로 확실한 조건을 기준으로 불확실한 조건을 나열하는 형태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성우, 희성, 지영, 유진, 혜인, 재호는 각자 다른 곳에서 근무한다. 각자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곳은 적어볼게요. 감사, 감사, 그다음에 대외, 아, 써있네요. 감사, 대외, 마케팅, 비서실, 기획팀, 회계부.
글자가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성우가 비서실에서 근무하면 희성이는 기획팀에서 근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써줘야겠어요. 성우가 비서실이면 희성이는 기획이 아니라고요. 불확실한 조건이에요. 그죠? 불확실한 조건. 왜 불확실하냐? 성우가 비서실에서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조건. 확실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유진이와 재호 중 한 명은 감사팀, 나머지 하나는 마케팅이 돼요. 그러면 이 말은 유진이하고 재호는 감사팀하고 마케팅에서 둘 중에 하나가 근무하는구나.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아, 정해졌구나. 감사팀과 마케팅부는 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유진, 제오로 정해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유진이가 감사팀에 근무하지 않으면, 즉 마케팅부에 근무하면 지영이는 대외협력부에 근무하지 않는다. 자, 유진이가 감사가 아니면 지영이는 대외협력부가 아니에요. 물론 얘네들은 대우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대우. 자, 그 다음에 혜인이가 회계부에서 근무하지 않을 때에만 재호는 마케팅 부서에 근무한다. 자, 그래서 이거 혜인이가 회계가 아니래요. 됐죠? 그러면 재호는 마케팅이래요. 재호는 마케팅.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명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됐죠? 왜냐면은 이두 개가 동시에 만족돼야 돼요. 동시에. 됐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혜인이가 회계부에서 근무하지 않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않을 때에만이에요. 않을 때에만. 그러면 만약에 혜인이가 회계부에서 근무하면 재호는 마케팅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케팅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영이가 대외협력부입니다. 자, 여기가 지영이었어요. 색깔 좀 바꿀까요? 지영이. 대외협력부가 있었는데, 그죠? 자, 지영이가 대외협력부면 유진이는 감사입니다. 그럼 정해졌죠? 여기가 재호예요. 됐죠? 얘가 재우고, 이제 나머지 얘네들은 불확실한 녀석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성우가 비서실이면, 여기가 성우가 비서실이면, 그 다음에 얘는 기획이 아니래요. 희가. 희성이는 기획이 아니다. 그럼 여기가 희성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빠진 사람이 혜인이. 이렇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혜인이가 회계부가 아닌 경우에 재호는 마케팅이다. 맞죠? 그러면 재호가 마케팅, 혜인이가 회계부가 아닐 때, 그죠? 회계부가 아닐 때, 자, 여기서 하나 더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하나가 나왔죠. 성, 해, 희, 희입니다. 희. 이렇게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혜인이가 회계가 아니다. 그러면은 혜인이가 요거면 사실 또 정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혜인이가 요거인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혜인 여기. 됐죠? 그럼 혜인이가 아니면은 재호가 마케팅.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성이. 자, 비이면. 그때 희가 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이 비가 아니면 희는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맞죠? 근데 기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희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성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불확실한 거예요. 앞에 세 개는 정해졌는데 요건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불확실한 거는 불확실하게 얘기해야 맞고 확실한 건 확실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1번. 재호는 감사팀에 근무한다. 틀렸고. 2번. 희성이는 기획이에요. 희성이는 기획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성호는 비서실에 근무하지 않는다.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혜인이는 회계팀에 근무하지 않는다. 확실하네요. 4번이 답이고, 유진이는 감사팀이 아니에요. 감사팀이에요. 그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확실한 조건, 불확실한 조건 구분해야 되고, 지영이가 대외협력부로 들어가는 바람에 쫙쫙쫙 정해지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확실한 게 없으면 어떻게 가야 돼요? 없으면 경우였습니다. 없으면.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A씨는 6월 중 부서 주요 업무가 있는 날을 제외한 1일 휴가를 신청하고자 한다. 부서의 주요 업무가 다음과 같을 때 A씨가 휴가를 신청하기에 적절한 날은 6월 1일이 목요일입니다. 6월 1일이 목요일.
그러면 6월 30일은 뭐예요? 29일 뒤죠? 금요일입니다. 맞죠? 왜 그런 거예요? 29일 후. 이 말은 1일 후. 29를 7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1이니까 1일 후랑 요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요 정도 잡아 놓고요. 다음 6월 6일이 공휴일이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 6월 6일은 쓰지 않는데요. 6월 6일은 목요일이 그 5일 뒤니까 화요일이 되겠네요. 이때는 공휴일 쓰면 안 돼요. 보통 이런 것들은 화요일이 화요일 날 갈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네, 공휴일이니까 안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회의를 진행한대요. 수요일, 금요일. 아, 이거 달력을 그려야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22부터 26은 TF.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회식 진행. 그 다음에 금요일 오전에 본부장님 대상 주간 보고. 휴가를 가야 되니까 안 되겠고. 그 다음에 13부터 16일 본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6월. 일단은 첫째 주 정도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주말과 공휴일에는 안 쓰니까. 맞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얘가 지금 6월 1일이잖아요. 1일. 여기는 얘가 8일이고 얘가 7일이래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2, 그 다음에 3, 4, 5, 6, 8, 9. 요 정도만 적겠습니다. 요 정도. 됐죠? 자, 그러면은 수요일이 다 안 돼요? 7일 안 되고. 그 다음에 14, 21, 28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 9, 16, 23, 30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자, 요거는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두 번째 월요일이면 12일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주 뒤니까 2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 오전에. 금요일은 어차피 안 돼요. 그죠? 금요일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고. 그 다음에 13부터 16. 14, 15, 16. 그 다음에 6일도 안 되죠. 맞죠? 자, 그러면 날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걸려드는 게 있는지. 일단은 2일 안 돼요. 맞죠? 그 다음에 12일 안 돼요. 그 다음에 15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2일. 22일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29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됐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 22부터 26을 빼먹었네요. 그럼 22도 빠져야겠죠. 그럼 22, 23, 24, 20, 숫자 왜 이러죠? 25, 20, 25. 그죠? 이렇게도 빠졌어야 돼요. 29가 되겠네요. 29.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뭐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간혹 달력을 그려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달력을 그려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리는 것 자체가 오래 걸려요, 일단.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도 뭐냐면 달력을 그려야 되는 문제는 그려야 빨리 풀 수 있어요, 오히려. 그리는 것 자체는 오래 걸리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리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한 주 정도만 나오면 거기다가 이제 더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번 한번 가보죠. 다음은 S4의 신입사원 선발 조건이다. 보기에 지원자 중 최고 득점자와 최저 득점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 일단 최고랑 최저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조건을 보시면 글자가 좀 작으니까 우리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 100점 만점을 산정해 점수가 가장 높은 지원자 2명을 신입사원으로 선발할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고와 최저입니다. 최고와 최저. 두 명이 문제가 아니라 최고와 최저. 학사, 석사, 박사. 어학능력에서는 이렇고 면접 점수 실무 경험 이러면 30, 20, 20, 20 이러면 90점이에요. 그죠? 90점.
됐죠? 자, 근데 90점인데? 그죠? 잠시만요. 어학 같은 경우는 면접. 이 오타네요. 예. 면접이 오타예요. 이게 30점이거든요, 여기가. 맞죠? 면접 점수는 30점 만점입니다. 30점 만점. 자, 이러면은 30, 20, 30, 20. 되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끝이에요. 왜냐면은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왜 쉬운 문제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내용이 뒤에 들어가는 게또 일반적인 형태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로 하면 너무 쉬우니까 여기다가 꼭뭘 하나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빼먹으면 틀리게끔. 근데 요거는 그냥 다 더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A 한번 가보죠. A. A가 바로 더하기를 해볼까요? A가 학사. 보통은 제가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 이거 추천드려요. A, B, C, D 이렇게 있으면은 학사, 석사, 학사, 박사잖아요. 그죠? 그럼 18, 25, 18, 30. 이렇게 쓰고 시작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학 점수가 이러하면 얘는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그리고 마지막에 더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가는 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하나를 할때 하나의 표만 쫙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로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봤다가 이거 봤다가 이거 봤다가 이거 봐야 되거든요. 이거 오래 걸려요, 사실은. 근데 이 문제는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바로 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어학 같은 경우는 228이면은 20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씩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면접. 우수면은 30. 1등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총 인턴 근무 기간이 8개월. 8개월 이러면 18점이죠. 그럼 36, 86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따지는 거예요. B 같은 경우는 84점. C 같은 경우는 77점. D 같은 경우는 74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A와 D. 그 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17번 보겠습니다. 17번. 17번도 자료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글자가 좀 작게 들어가 있는데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문제는 괜히 복잡한 느낌이에요. 사실은 되게 쉽거든요. 쉬워요, 사실은. 가보겠습니다. A 과장이 모스크바로 출장을 가기 위해 인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찾아보았는데, 모든 항공사가 한 개의 경유지를 거쳐 모스크바로 갈수 있다고 한다. 이용하는 항공사별로 정보가 다한 것 같을 때, 각 도시와의 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시차가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애초에 비행기를 탔을 때, 보통 시차를 먼저 주고, 현지 시간으로 언제 도착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비행 시간도 계산하고, 시차도 계산하고, 뭐 대기 시간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다 계산하고, 마지막에 시차를 가지고 딱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형태인데, 이 문제는 시차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현지 도착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정보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구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겁니다. 지금 있는 곳이 베이징, 상하이, 그다음에 모스크바, 아부다비, 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재를 보셔야 돼요. 글자가 좀 작아서.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C사에서 베이징을 갔는데 0시 30분에 출발을 해요. 그죠? 그리고 경유지 도착 시간 베이징에 1시 30분 도착했대요. 맞죠?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은, 밑에 보시면은, 가는데 2시간이라고 했는데, 1시간 걸린 걸로 나온 거예요. 즉, 이게 한국 시간으로 보자면은 2시 반이에요. 근데 얘가 1시 반으로 바뀌었다? 이 말은 한국은 2시 반, 베이징은 1시 반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는 한국이 1시간 빨라요.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 베이징. 한국 기준입니다. 또는 뭐 인천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에요. 같은 원리로 상하이 같은 경우도 1시간 걸렸대요. 2시간인데. 상하이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딴거 보지 마시고, 0시 30분에 출발을 해서, 경유지는 2시간 걸리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죠? 도착했어요. 그래서 경유지에서 대기시간이 19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베이징에서 모스크바로 갔는데 9시간 걸렸어요. 이거예요. 도착시간은 30시 30분입니다. 근데 이걸 한국시간으로 바꿔버리면은 다음날 24를 빼면 되죠? 이렇게 돼야 돼요. 다음날. 여기서는 다음날 여기다 별표했네요. 근데 모스크바 시간으로 얼마라고요? 0시 30분이라고요.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모스크바는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죠. 맞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부다비 같은 경우도 가는데 10시간이라고 했는데 경유지 도착 시간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 가면은 16시가 돼야 되는데 경유지 기준으로는 11시가 됐으니까 5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부다비 여기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하 같은 경우는 가는데 10시간 걸려서 11시 30분이 돼야 되는데 5시 30분이 됐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요것만 하면 끝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보시면 5번 아부다비는 상하이보다 5시간 늦다가 아니라 4시간 늦다죠. 4시간. 됐죠? 이 시차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특정 시각에 얼마나 먼저 도착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문제가. 그죠? 그래서 만약에 5시간이 빠르다, 이 말은 특정 시간에 5시간 먼저 도착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아부다비보다 5시간 빠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한국이 아부다비보다 5시간 먼저 특정 시각에 도착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만약에 11시다, 오후 11시다 그러면 아부다비는 6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11시에 아부다비보다 5시간 먼저 도착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것만 나오면 끝이에요. 이 문제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18, 19번 가볼게요. 이것도 그림이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데 S대학교에 근무하는 K씨는 전자교탁 340개를 강의실에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을 답하시오. 일단은 K씨는 전자교탁 340개를 2월 1일 수요일에 주문을 했습니다. 340개. 모든 업체는 주문을 확인한 다음 날부터 전자교탁을 제작하기 시작한다. 2월 20일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모든 업체가 2월 18일까지 전자교탁을 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은 일단 날짜로만 보면은 1일부터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은 18일이 남은 거죠. 18일. 그 다음에 다섯 곳에 의뢰를 했고 ABC는 토요일까지 하고요. D하고 E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8시간 하는 건 모두 똑같고 연장근무 따위는 없다. 자, 18번. 비용을 최소화하여 각 업체에 전자교탁 제작을 의뢰하려고 할 때 다음 중 이 업체에 의뢰한 교탁의 수는 그랬습니다. 자, 잘 보세요. 애초에 그 E가 지금 가장 저렴하거든요. 그죠? 이가 가장 저렴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의 업체에 다 의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 개의 업체에 해야 되는지는 일단 따져봐야 돼요. 그죠? 하나에 다 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만약에 하나에 다 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가장 저렴한 데서 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하나에 다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가장 저렴한 거에서 하는 맥시멈으로 하고 나머지에서 하나씩 가는 거죠.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A 같은 경우는 4시간, 1인이 하나 만드는데 4시간이 걸려요. 근데 직원 7명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죠? 4시간 만에 7개를 만든다. 이 얘기예요. 맞죠? 그 다음에 B는 어차피 뒤에서 활용되니까 미리 좀 구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5시간이 걸려요. 하나 만드는데 직원이 10명이에요. 그러면은, 5시간 만에 10개를 만드는 거죠. 맞죠? 근데 이 말은 한 시간에 두 개 만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C는 4시간에 3개를 만들어요. 4시간에 3개를 만듭니다. 물론 이거는 5시간에 10개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D는 2시간에 5개를 만듭니다. E는 6시간 동안 6개 만들어요. 1시간 1개죠. 6시간 6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보통은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숫자를 맞춰주는 거죠. 4시간. 4시간에 몇 개 만드는 거예요? 자, 7개, 8개, 3개, 10개, 4개, 10, 20, 32개 만드네요. 그럼 하루에는 64개 만드는 거죠. 됐죠? 여기는 1시간이 아니라 5시간이에요. 여기는 1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긴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실제로는 얘는 6시간 걸리기 때문에 6시간 6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6시간 뒤에 6개가 나와요. 그리고 일을 마쳤어요. 그날 일을 마치면 여전히 6개인 거예요. 그건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일단 몇개 만들어야 돼요? 340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며칠 동안? 18일 동안. 그러면 일단은 이 업체에다가는 맡겨야 돼요. 맥시멈으로. 그러면은 18일 동안 만들 수 있는 최대치를 보는 거죠. 18일. 아, 18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이 업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죠. 그리고 수요일에 주문했잖아요. 그러면 수목금. 그다음에 월부터 금. 자, 2월 1일이 수요일이면 2월 18일은 17일 되니까 3일 뒤,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맞죠? 자, 맞죠. 아, 근데 그런 게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은, 주문한 다음 날부터 제작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이 업체는 토요일은 아니죠. 맞죠? 그러면은, 봅시다. 2월 1일이 수요일이었으니까, 목요일부터 작업이 가능한 거네요. 3.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죠?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7. 7이 아니죠? 여기가 6. 2일이니까 3, 4, 5. 6 맞네요. 6, 7, 8, 9, 10. 13, 14, 15, 16, 17. 이렇게 되네요. 결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날이 12일입니다. 12일. 그러니까 이가 일할 수 있는 날은 12일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8시간, 하루가 8시간이고, 12일을 하기 때문에 96시간이 있는 거죠. 맞죠? 96시간이면은 얘네는 6시간에 6개. 그죠? 6으로 나누면 돼요. 6 곱하기 16이거든요. 그러면은 6, 6개를 16번 만드는 거니까 96개예요. 되게 어렵겠죠?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결과적으로 딱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거든요. 6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1시간에 1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시간에 1개니까 96시간이면 96개.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2만 물어봤어요. 그러면 340개를 만드는 거니까 나머지는 딴 데서 만들어야죠. 그죠? 나머지 딴 데서 만드는 거고, 일단 2는 96개고요.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는, 교내 내부 일정이 촉박해져 기존 완료 예정일보다 이른 2월 9일까지 완료해야 돼요. 2월 9일까지면 촉박하네요. 자, 2, 3, 6, 7, 8, 9까지 완료해요. 그럼 6일 남은 거죠, 6일. 6일 남은 상황에서, 최소 비용은, 필요한 비용은 이랬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는 하루 8시간, 6이에요, 6. 맞죠? 6일밖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48시간 동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48개라는 얘기고. 맞죠? 그 다음에 저렴한 게 어디예요? 저렴한 게 40만 원이 C하고 D인데, 일단은 C하고 D. C는 4시간에 3개 만들고, 여긴 2시간에 5개를 만들어요. 맞죠? 그러면 C하고 D는, 일단은 D. CD. D를 먼저 해볼까요? D. 왜냐면 D가 생산성이 더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D는 금요일날 못합니다. 금요일날 못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기도 며칠 주어져 있는 거예요? 6일 주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맞죠? 근데 여기는 2시간에 5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2로 나누게 되면 24거든요. 24에다 5 곱하게 되면 120개 나옵니다. 아, 갈 길이 머네요. 그 다음에 C 가볼게요. C. C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요. 토요일. 이날도 근무하는 거죠. 이날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더 됩니다. 그래서 8 곱하기 7. 56시간. 56시간이 되고, C 같은 경우는 4시간에 3개니까 4로 나누면 14예요. 14. 42개. 둘이 더하면은 90. 210.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210. 그리고 나머지는 A하고 B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A하고 B에서 얘네들은 단가가 똑같아요, 근데. 맞죠? 단가가 똑같기 때문에 어디서 만들던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130개만 만들면 돼요. 그 남은 시간 동안 130개 만들 수가 56시간이면 여기는, 아, 충분히 만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어디서 몇 개 했는지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A하고 B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8개를 만들었어요. 30만원. 120개 만들었어요. 40만원. 42개를 만들었어요. C가 지금 40만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130개 있었죠? 자, 요거는 50만원으로 해서 만들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보시면 답은 1억 4,420만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